강원 지역 폭우로 남한강 상류는 눈 깜짝할 사이 급류가 형성되면서 단양 수중보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. 당장 머리 위에 비가 안 온다고 방심했다가는 순환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. 심충만 기자입니다. 단양 수중보 공사가 한창이던 남한강 상류. 터진 가물막이 사이로 황토빛 급류가 사납게 소용돌이 칩니다. 군데군데 끊긴 가물막이는 섬처럼 변했고 차량 두 대는 물길에 꼼짝없이 갇혔습니다. 오늘 오전 공사 관계자들이 이 차량을 타고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불어난 급류에 고립됐습니다. 들어간 지 불과 5분도 안 돼 벌어진 일입니다. 맞아 확인하고 나오다 보니까 그 새가 놓쳐가지고 한  1, 2분 사이에 물이 막 서서 오니까. 급류 때문에 접근조차 어려웠던 119 구조대는 결국 헬기를 투입해 고립 4시간 만에 인부들만 구조했습니다. 충주 수원인 남한강 상류의 유역은 강원 남부와 경북 북부를 포함해 자그마치 5,700제곱킬로미터. 이 유역에 이틀 동안 평균 80mm가 내렸는데 워낙 드넓은 면적에 쏟아진 비 전체가 폭 350m 남한강 상류로 한꺼번에 유입되다 보니 유속과 유량 변화가 급격했습니다. 하류 쪽에 비가 안 온다고 이렇게 방심하다가 갑자기 상류 쪽에 물이 많이 왔을 경우 갑자기 이제 물이 증가할 수 있으니까 저기 좀 방심하지 마시고. 한편 단양 수중보 공사도 이번 급류 사태를 기점으로 태풍이 끝나는 오는 9월까지 일단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.